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2017년 9월 27일 수요일 아침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문을 열었습니다. 우선 오늘 새벽에 서울에서 나온 종합일간지 헤드라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일보. 한반도 우발 충돌 경고음 커진다. 계속해서 동아일보. 소득성장만으로는 옳지 않다. 혁신성장 꺼낸 문재인 정부. 또 서울신문. 문재인 대통령 권력부패 국민 옥죄고 세금 탕진. 그리고 경향신문. 김명수 대법원장 내부로부터의 독립 사법부 변화의 시작. 다음은 중앙일보. 북한은 그날 미국 전폭기 떴는지도 몰랐다. 이번엔 한겨레. 스카이 15점 주고 지방대엔 최저 5점까지. 중진공 채용대 대학 등급제 차별. 아울러 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 기업의 혁신 성장도 중요하다. 이제는 세계일보. 미세먼지 7조 원 투입해 5년 내 30% 줄인다. 마지막으로 국민일보. 5대 권력기관 참여한 사정 드라이브. 이상 오늘의 중앙일간지 헤드라인 짚어봤습니다. 9월 27일 수요일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용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우 은정입니다. 네, 은정 씨.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반부패 정책협의회에서 기업의 혁신 성장과 부정부패 척결을 강조한 발언. 이 발언에 언론들이 주목하고 있군요. 네, 오늘자 동아일보, 서울신문, 조선일보가 일면 헤드라인으로 꼽았습니다. 네. 자, 이 밖에도 서혜순 씨, 김광석 씨의 부인이었죠. 서혜순 씨 친정집도 서현양 죽음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는 동아일보 보도 주목됩니다. 재산 갈등 때문이라고 하는데 친정과. 예, 재산 갈등 때문에 경황이 없어서 딸 또는 외손녀의 죽음을 신경 쓰지 못했다는 말인지 그 시구가 아니어서인지 이해하기 쉽지 않네요. 한편 서혜순 씨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남편 김광석 씨가 기분 좋았다가 자기 음악에 빠지면 우울해졌다가 했다. 저는 결혼해서 알았다. 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착한 사람이 아니었단 얘기인가요? 예. 자, 뉴스 더하기 뉴스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여러분과 함께 40분 동안 항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의견을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방송 시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사연 참여 방법은 샵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SBS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기상청 가보겠습니다. 최혜윤 리포터 나와 있죠?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침 제가 5시에 나왔는데 네. 보니까 26도였어요. 맞아요. 어차피 더위가 좀처럼 가지 않고 있는데 더위 물러난다는 소식은 없습니까? 네, 요즘 한낮 기온이 꽤 높았죠. 어제는 서울이 31.4도까지 오르면서 기록적인 늦더위를 보였는데요. 오늘부터 평년 수준의 한낮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전국 곳곳에 가을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서울 낮 기온이 28도, 대구 21도로 가을 기온이지만 급작스럽게 낮아지는 기온 보이겠습니다. 그렇게 추워지는 건 아니지만 어제와 대비가 많이 되는 만큼 쌀쌀하게 느끼실 수도 있겠는데요. 옷차림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비가 대부분 그쳤고요. 충청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비는 지역에 따라 강우량의 차이가 크게 나겠는데요. 특히 경상해안에는 100mm가 넘는 호우가 쏟아지는 곳 있겠습니다. 현재 호우 예비특보도 내려져 있으니까요. 침수 피해 없도록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비는 오후에 서쪽 지방을 시작으로 저녁에는 대부분 그치겠고요. 다만 동해안은 내일 아침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 있겠습니다. 날씨정보 최혜인이었습니다. 슈퍼맨은 행복할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공익제보자를 지원하고 약한 자를 위해 헌신하는 공익단체와 공익활동가를 지원하겠습니다. 검색창에서 아름다운 재단. 그거 알아? 박대리가 군뱅이를 먹는다며? 술, 대화, 사람, 그리고 술자리에 필요한 마지막 한 가지. 살아서 집까지 술친굼. 재구매율과 후기가 좋은 술친굼을 지금 네이버에서 검색하세요. 정권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판촉물 쇼핑몰 네피알 기념품 답례품 기왕이면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하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 허리가 아파요. 아,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지.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라 싸고 열라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어휘 공부의 정석. 초등어휘 3000, 초등어휘 5000. 검색창에 초등어휘 3000을 쳐보세요. 입맛 없으신 부모님,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 야식거리, 손님 맞이 음식까지 참 걱정이네, 걱정이야. 이제 이런 걱정 끝. 남도의 맛깔스러운 김치부터 담양식 돼지갈비까지 남도 먹거리 쇼핑몰이 책임집니다. 주문 전화 1544-1669, 1544-1669로 전화주세요. 기용민과 주파수를 맞춘다. 새로운 아침 특별한 선택 김용민의 뉴스브리핑. 김용민의 뉴스브리핑. 김광석 씨 부인이죠. 서혜순 씨가 JTBC와의 인터뷰가 끝나고 취재진에게 딸 서연 양의 진료 기록을 제시했습니다. 이건 서연 양이 숨진 2007년 12월 23일 새벽 당시 출동한 응급의료진의 진료 기록 일지였는데, 의료진이 도착했을 당시가 새벽 6시였습니다. 이때 서연 양의 맥박과 호흡 그리고 의식은 모두 없었습니다. 이렇게 기록돼 있었다는 건데요.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부검 감정서에는 사인을 피해 질환으로 적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광석 씨의 유족 측은 그런 폐렴에 걸린 서현 양에 대해 서혜순 씨가 보호자로서 제대로 된 조치를 했는지 조사해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상은 JTBC 보도였습니다. 서혜순 씨는 딸 서현 양의 죽음을 친정 가족에게도 숨겼는데요. 친정과도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겁니다. 이유는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친정과의 재산 분할에 따른 갈등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2007년 4월 친정아버지가 사망하자 형제들과 재산을 둘러싼 다툼이 있었고, 이에 어머니를 비롯한 형제들과 연락이 뜸해졌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리고 그해 12월 서현 양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서혜순 씨의 친정어머니 주모 씨는 그런 사실이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주모 씨는 서현 양의 죽음을 경황이 없어 주변에 알리지 못했다는 서혜순 씨의 행동은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동아일보 보도였습니다. 한편 서혜순 씨는 영화 김광석을 만든 이상호 기자를 상대로 법정 소송에 돌입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서혜순 씨는 이상호 기자가 자신을 20년 동안 괴롭혔다. 이는 사회적으로 나를 사망시킨 행위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결국 김광석 씨의 사인이 타살인지 법원이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서혜순 씨는 이어서 무고와 명예훼손 그리고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고소할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14 남북공동선언 1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핵 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을 강조했는데요. 문 대통령 연설 일부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여정은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국제사회도 평화적 해결 원칙을 거듭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국민의 안전과 평화적인 상황 관리가 우선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과정에서 군사적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지나치게 긴장을 격화시키거나 군사적 충돌이 야기되지 않도록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입니다. 북한에게도 여전히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여러 번 밝혔듯이 북한이 무모한 선택을 중단한다면 대화와 협상의 테이블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지난 7월 문재인 대통령은 베를린 구상을 발표하면서 북한의 적십자회담과 군사회담을 제안했었죠.
미국이 이를 엄청나게 불쾌해하고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강력한 어조로 항의했다.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이렇게 전했습니다. 한편 이 문정인 특보는 미국이 준비된 군사행동을 생각하는 것 같다 이렇게 우려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엄중한 시기에 미국과 뜻을 맞추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14 남북공동선언 기념 강연에서 있었던 문정인 특보의 발언 들어보시죠. 한미동맹이 자꾸 이제 쉽게 해서 그 삐걱거려서 워싱턴 서울 간의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다. 그럼 미국에서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 행동을 독자적으로 한다. 우리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당할 수밖에 또 없는 거거든요. 그러려고 미국하고 긴밀히 공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위기 이 순간에서 대통령은 결국 미국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촛불 민심의 초심을 항상 생각하면서 미국을 설득해서 어떻게 상황을 반전시키려고 하느냐. 이거에 모든 지금 고뇌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는 우리 국민들도 다 좀 이해를 하셔서 한 목소리로 좀 대통령을 지지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 토요일에는 미국의 전략 폭격기 B-1B 두 대가 동해의 북방 한계선 NLL을 넘어서 3시간가량 비행했지요. 이에 대해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은 발끈하면서 미국의 전략 폭격기들이 날아오면 쏘아서 떨굴 권리를 행사할 것이다. 이렇게 응수했는데요. 하지만 중앙일보는 북한이 실제로 자위적 대응에 나설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선 회의적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실제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미군 폭격기 편대가 비행했을 당시 아무런 대응 조치를 하지 못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또 북한은 전혀 예상을 못했고 레이더에도 잡히지 않아 제대로 대응을 못한 것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한편 조선일보의 시각은 다릅니다. 북한이 미군의 폭격기 편대를 탐지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북한은 일명 톨킹이라고 하는 레이더를 통해 최대 600km 거리까지 감시할 수 있는데요. 북한은 과거에도 B-1B의 출격을 파악하고 공개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SA-5 지대공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는 250km입니다. 미군 폭격기 편대는 이 사거리 밖에서 비행했기 때문에 미사일을 발사했더라도 격추됐을 가능성은 희박했다는 겁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 퇴임 이후에도 국군 기무부대의 테니스장을 이용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올해에만 기무사 테니스장을 20여 차례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최소한 두 주에 한 번은 기무사에서 테니스를 친 것입니다. 민간인의 군부대 출입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기무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편의를 봐준 것이죠. 네, 이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전직 대통령의 예우 차원이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는 군부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JTBC 보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변희재 씨가 운영하는 보수 매체 미디어워치를 측면 지원해준 것으로 드러났지요. 2009년 국정원 문건을 보면 미디어워치의 구독자 수를 얼마나 확대해 주었는가 이런 내용이 국정원 심리전단의 주요 사업 성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미디어워치는 2009년 창간한 이후 상당 기간 정기 구독으로 운영되어 왔는데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확보한 문건에는 국정원이 미디어워치의 발간과 구독을 지원해서 우파 매체 지위 향상에 성과를 냈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또한 미디어워치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 앞으로도 계속 구독자 수가 확대되도록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변희재 씨는 자력으로 독자 수를 확장했다며 이명박 정부와의 연관성을 부인했습니다. JTBC 보도였습니다. 방금까지는 화이트리스트 이야기였고요. 이번엔 블랙리스트 이야기입니다. 최승호 전 MBC PD가 어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에 따른 피해를 조사받기 위해서인데 최승호 PD는 공영방송이 망가진 것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 발언
들어보시죠. 저는 뭐 제가 공범자들이라는 영화를 만들면서 늘 이 최종 시나리오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 궁금해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만들 때부터 최종 시나리오의 작성자는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가 아니면 어떻게 공영방송사에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 지시 없이 단순히 국정원장이 자기가 알아서 했다, 혹은 청와대 뭐 무슨 홍보수석이나 이런 사람들이 스스로 그냥 알아서 했다, 이건 정말 제가 듣도 보도 못한 그런 거짓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민 파이. 방송인 김미화 씨. 과연 이것이 내가 사랑했던 대한민국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고. 소설가 황석영 씨. 뒤에 숨어서 밀실에서 누구누구를 배제시켜라. 문화 야만국의 그런 그 자기 치부를 드러낸 일입니다. 연극연출가 이석영 씨. 이명박 정부의 문화예술계 탄압은 결코 우발적이거나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며 철저하게 기획되고 준비된 공작 정치의 산물이다. 2013년 TV조선에 출연했던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MB 정부 당시를 회고하며 함정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많았죠. 아, 네. 그러니까 카메라로 뭐, 이렇게 뭐 사진, 조금 예. 이만한 일이 이만해지기도 하고, 아. 그러니까 과장도 많이 되고 오해도 많이 만들어지고 뭐 그랬죠. 근데 제가 또 그런 중심에 있지 않았나 싶어요. 아마 이 사건을 말하는 듯, 이른바 찍지마 사건, 이종결 민주당 의원의 이 발언에 장관, 차관, 지금 그들은 이명박의 휘하들입니다. 졸개들입니다. 찍지마, 성질 뻗쳐. 이렇게 맞받아치고 찍지마. 다시 TV조선 인터뷰. 노무현 정부 때 왕성하게 활동한 종북 예술인들을 척결한 것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목적을 갖고 예술 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는 이미 예술로선 값어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북 예술인을 물갈이 했는데 거기다 자기 사람을 갖다 앉힌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니까, 말을 만들자고 들면 뭐 이제 한없이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그런 얘기도 다 좀 잘못된 거죠. 하나도 없어요. 무슨 정치색 뭐 이런 얘기 자체가 이미 다 만들어진 거죠. 아, 근데 거니까. 뭐 선봉에 나서셔서 물갈이 주도했다 뭐 이런 것들. 뭐 저는 있었는데. 일로서 항상 얘기한 거지 뭐 정치색 이런 거하고 관계 없습니다. 그런 질문이 불편했던지. 오늘 원래 연극 얘기하려고 네. 나왔는데. 이제부터 하려고 하는데. 하지만 현직 문체부 장관은 유임촌 전 장관이 거짓말을 한다는 식의 반응. JTBC 보도. 도종환 장관은 당시 작가회의 사무총장으로 일했던 경험을 들어 정부로부터 회원들이 불법 집회나 시위에 참여했다가 발각되면 지원금을 모두 반납하겠다는 서약서를 쓸 것을 종용받았다는 겁니다. 유임촌 전 장관. 정말 거짓말을 한 것일까? 자신의 연기 철학을 설명하던 유 전 장관. 2015년 YTN 인터뷰에서 보는 사람은 정말 봐줄 수가 없지요. 예. 그게 가짜라는 걸 알면. 근데 현실은 진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가짜로 많이 살거든요. 네, 네.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 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운전자를 위한 꿀팁 7천원 운전자 보험 카페.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02849-9730 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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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지. 오빠. 오빠 나랑 무슨 게임 할 거예요? 벤지. 벤지, 벤지, 벤지. 오빠는 마법사 업데이트. 하루 한 잔. 내 몸에 좋은 습관 새싹당 콩차. 추석 선물은 전창걸의 새싹당 콩차죠. 전화 구매는 070-8635-1288. 070-8635-1288. 업계 최초 2주 체험 정책으로 유명한 슈엔 침대. 더 편한 천연 통가죽 면피 소파도 출시하였습니다. 전시 체험장으로 오세요. 더 많은 혜택이 기다립니다. 어디에 있다고? 검색창.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동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SBS 러브 FM 103.5로 함께하실 수 있는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부산에서는 KNN 러브 FM 105.7. 기장정관 신도시는 89.3. 경남 양산시는 88.5의 주파수를 맞추시면, 예, 이 시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SBS 고릴라를 통해서 인터넷이 닿는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함께하시는 우리 애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이 아침에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의견 개진해 주시는 분들 몇 분 계신데요. 소개하겠습니다. 장미숙님, 서혜순 씨는 입장 표명을 할수록 의심만 늘어납니다. 상식에 맞지 않는 말을 하는 걸 본인만 모르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검찰 법원이 잘 분별하겠죠. 예. 김성식님, 네, 변희재 씨가 이끄는 미디어워치의 생성 과정을 보니 극우 사이트의 생성 과정도 의심해 볼 수밖에 없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8672번 쓰시는 분, 모두가 전쟁을 말하면서도 자기들은 무사하리라 보는 모양인데 죄송하지만 누구도 전쟁의 참화를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네. 김영채님, 요즘 블랙리스트로 말이 많은데 이명박 전 대통령을 측면에서 지원했던 연예인들은 이번 사건을 어떻게 보는지 궁금합니다. 그 연예인들 중에 한 명이 바로 유인촌 장관 아니었겠습니까? 예. 9546번 쓰시는 분, 전 정부 인사들이 온갖 불법을 저질러 놓고 사죄는커녕 오히려 정치 보복이라고 반박하는데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이 사건에 관여했던 정치인은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의견 보내오셨고, 이지연님, 자신의 투표가 부끄럽지 않고 떳떳하다면 무엇이 문제지요? 자신의 소신대로 투표했으면 비난도 감수해야지요. 네, 성남시 의회 의원을 두고 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2385번 쓰시는 분, 나이, 성별, 출신대학에 의해 취업이 차별받는 세상에 공공기관이 앞장서고 있었다니 참으로 갑갑하다, 이런 의견 보내오셨고, 류윤재님, 어딜 가나 막내는 밥 담당이군요. 검사가 돼서도 밥총무라니. 밥상무도 있지 않을까, 이런 추정을 해보는데요. 예. 여러분의 참여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SBS 골리라를 통해서는 무료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언론의 암흑기, 당신의 뉴스 길라잡이, 김용민 브리핑. 생방송은 SBS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고릴라와 서울 인천 경기 FM 103.5, SBS 러브 FM, 부산 FM 105.7, KNN 러브 FM으로 아침 6시 20분부터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뉴스 전달자 김용민, 그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마다 만나보세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성남시장은 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했지요. 이 교복 무상 지원 사업비 예산안이 성남시 의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야당에 의해서 말이죠. 이에 이재명 성남시장은 교복 무상 지원 사업에 반대표를 던진 시의원들의 실명을 SNS에 공개했습니다. 그러자 야당 시의원들은 반발하고 있는데요. 8명의 명단에 이름을 올린 자유한국당 이덕수 성남시 의원의 TBS 라디오 인터뷰 들어보시죠. 아, 의회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의견도 수용해가며 타협하고 회의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이 내 생각이 맞으니까 따라와라 하는 것은 독재적 반민주적 발상이죠. 이재명 시장이 뭐 요번만 그런 게 아니고 한두 번 그런 것도 아니고 매번 이런 스타일로다가 반대한 의원들을 SNS에 명단을 공개해가지고 조리돌림을 당하게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의정활동을 위축시키고 합리적 의결을 저해해서 의결권을 침해하는 참 나쁜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남시의회의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투표를
공개 투표로 진행하는데요. 이재명 성남시장은 거수 투표로 진행된 이 공개 투표에서 손을 든, 그러니까 반대표를 던진 시의원 8명의 이름을 공개한 것이다. 누가 반대했는지 이미 공개돼 있는데 한 번 더 알려주었다고 화를 내고 있는데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같은 날 CBS 라디오에 나왔는데요. 그때 했던 이재명 시장 발언 들어보시죠. 공인이 공적 업무에 대해서 찬반한 것이 예를 들면 무기명 비밀 투표를 했더라도 실제로 어떤 기자가 취재해서 이 사람은 찬성했다, 이 사람은 반대했다 알아내면 보도할 수 있는 거죠. 어허. 그 기밀 사항이 아니잖아요. 숨기고 싶은 사항일 뿐이죠. 자기가 해명하면 되죠. 아, 그리고 또 하나 이해 안 되는 것이 자신들이 어떤 정책에 대해서 찬성 반대한 게 뭐 그리 부끄럽습니까? 꼭 알려지는 게 왜 그리 화가 나죠? 화가 난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당당하게 해야죠. 다음 소식입니다.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 이런 증언이 가장 많은 날은 5월 21일입니다. 최형국 씨. 5월 21일 광주에서 헬기 500MD 기총사격 장면을 목격했다. 헬기에서 502 대대라는 걸 알리는 노란 비표를 보았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502 대대의 작전 지휘 통제권은 청와대 경비 임무를 맡은 수도경비사령부에 있었는데요. 당시 수도경비사령관 노태우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이상 SBS 보도 소개해드렸습니다. 발포명령자가 노태우 전 대통령이었다는 이야기일까요? 네, 하나둘씩 역사의 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정보당국은 1980년 신군부가 광주시민들을 베트콩과 동일시했다. 이렇게 판단했는데요. 실제로 1980년 5월 당시 공군 참모총장이었던 윤자종 씨는 광주는 월남과 흡사하다. 이렇게 발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JTBC 보도였습니다. 공공기관의 채용 과정에서 나이와 학력 그리고 성별에 따라 차별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가스공사의 2014년 공채 당시 서류 전형과 필기 전형에서는 수백 명의 동점자가 나왔는데 이때 가스공사는 동점자 가운데 약 250명을 나이로 잘라냈습니다. 하루 먼저 태어난 까닭에, 즉 나이가 하루 더 많다는 이유로 불합격한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서는 면접시험 득점순위 1위였던 합격 대상자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탈락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재단 이사장이 아프리카 담당 업무는 힘들어서 여성보다 남성이 낫다 이렇게 말하자 당락이 바뀐 것입니다. 한편 국립중앙의료원의 서류 합격 기준은 철저하게 대학 서열이었습니다. 2015년 간호사 채용 지침에 따르면 지방도시 소재의 대학을 다니는 사람은 학교 성적이 100등 가운데 10등 안에 들어야 합격하지만 서울에 있는 대학 출신은 70등 안에만 들면 통과했습니다.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뒤 숨진 고 백남기 농민과 유족들은 국가와 경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당시 살수차를 실제로 조종했던 말단 경찰관들이 재판부에 청구인 낙서를 제출했습니다. 청구인 낙서 제출은 피고, 즉 살수차를 조종했던 경찰관들이 원고인 유족 측의 청구 사항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이런 뜻입니다. 이들의 청구인 낙서에는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 유족들을 찾아뵙고 용서를 구하고 싶다. 이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살수차를 조종했던 한모 경장과 최모 경장은 양심의 소리에 따라 결단하게 됐다. 이제 더 이상 비겁한 변명을 하지 않으려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권이 바뀌니까 양심의 소리가 들리는 모양입니다. 경향신문 보도였습니다. 한 여성은 자신과 예전 남자친구가 함께 찍힌 몰래카메라 영상이 인터넷에 퍼진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은 본인이 직접 동영상을 찾아서 삭제하려 했지만 확산 속도를 따라잡기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은 동영상 삭제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 이 업체에다가 몇 달째 수백만 원을 주고 일을 맡겨놓고 있습니다. 한국사이버 성폭력 대응센터에 접수된 실제 피해 사례인데요. 앞으로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과 유포자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법무부는 영리 목적으로 몰카를 유포한 경우 7년 이하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중앙일보 보도였습니다. 검찰이 오래된 내부 관행인 밥총무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밥총무. 네. 밥총무는 보통 해당 부서의 막내급 검사가 맡는데요. 식사 메뉴를 정해서 식당을 예약하고 공금으로 계산하는 역할입니다. 대검찰청은 밥총무를 비롯해 부드러운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이달 말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배우 송미선 씨의 남편 고모 씨, 지난달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조모 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는데요. 그런데 숨진 고모 씨에 대한 청부살인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숨진 고모 씨와 외가족 친척 광모 씨는 외할아버지의 유산을 놓고 갈등을 빚었는데요. 광모 씨가 살해범 조 씨에게 청부살인을 알아보라 이런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살인사건의 동기와 배후에 대해서 진상을 밝히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일보 기사 소개해드렸습니다. 북한에 계속되는 핵실험이 백두산 대폭발을 부를 수 있다 이런 우려에 대해 어제 소개해드렸는데요. 북한의 6차 핵실험이 백두산 화산 분화의 기폭제로 작용하기에는 규모가 작다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영국의 화산학자 오펜하이머 교수는 통계적으로 규모 8.0 이상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 화산의 분화 활동이 증가한 것으로 밝혀져 있다.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의해 발생한 인공지진의 규모는 그에 못 미치는 5.7이었기 때문입니다. 한겨레 기사 소개해드렸습니다. 파리바게뜨는 최근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을 통해서 협력업체로부터 제빵기사를 제공받아 사용한 것은 불법 파견이다. 이런 판정을 받았지요. 파리바게뜨 본사 직원이 협력업체 소속 가맹점 제빵기사에게 수시로 욕설과 협박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파리바게뜨 본사 소속 품질관리사 김모 씨는 가맹점을 관리하고 있었는데요. 이 김 씨는 자신이 관리하던 가맹점 제빵 기사에게 토달지 말고 하라는 거 똑바로 해. 못하겠으면 네 발로 나가. 알아서 꺼져주라. 이런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해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앞서 배우 송미선 씨라고 했는데 네네. 송선미 씨로 정정하겠습니다. 아, 네. 예. 자, 오늘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오늘의 노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와 생각이 같은 매체를 키워주라. 이런 화이트리스트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모든 국민을, 모든 언론을 화이트리스트에 올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마음에 안 든다고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마음에 든다고 화이트리스트에 올리고, 이미 정부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화이트, 이 노래 들으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No. Now it's time for our music. 램프의 요정을 따라서 우주의 성을 찾아 나서는 모험의 꿈을 타고 무지개를 건너 별일에 쌓인 마녀조차
your dreams come true. When you were younger and you thought all things were possible. Of course, when I was younger, I was naive. Now I'm older. Why do you feel that way? Whatever you do, make a wish for your dreams to come true. Please make my dreams come true. Yes, way to go! 열지 못하는 피터 팬웬디 두 발을 하늘 높이 마음엔 행복한 순간만이 가득 Oh, I need a taste of enjoyment 저 구름 위로 도마의 나라 다친 성문을 열면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